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오늘 녹화할 시간이 없긴 한데 그래도 R3가 나왔는데 이거 출시 나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발표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제 개인적인 어떤 소감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리뷰도 아니고 프리뷰도 아니고 그냥 소감이에요 일단 첫 번째 화소가 2410만 화소로 어 저는 이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고화소 바디를 쓰고 있긴 한데 어 이게 이제 렌즈를 리뷰하기 위해서 그니까 리뷰용으로 필요해서 산 거지. 그 물론 이제 애기 사진도 그 처음에 막 엄청 고화소로 찍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애가 이제 8개월 9개월 되니까 그 욕구도 조금씩 감퇴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런데 이게 2400만 화소니까 이제 고감도란 얘기가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R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알파원 쓰고 있는데, 알파원이 고감도가 엄청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2,400원 합소니까, 캐논 센서가 조금 열세긴 하더라도, 어, 오막포라든지 요즘에 뭐, R5 이런 거 뽑아내는 거 보면은, 어떻게, 뭐 무슨, 무술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2,400, 그럼 뻥이다, 뭐다, 말 많은데, 어쨌든 간에, 뻥이든 뭐든 결과물을 잘 뽑아내면 됐지. 그래서 고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소 자체는 저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확장감도, 어, 20만 어, 기본 감도는 이제 1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만까지는 노이즈는 올라오더라도 컬러 시프트는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기대가 돼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듀얼 픽셀 어, AF2, 이것도 역시나 캐논이고, 또 이번에 그 하나가 이제 적층형 센서죠. 적층형 센서. 그래가지고 이게 드디어 제가 예전부터 누구처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바디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이 DSLR 시대가 아니라 미러리스 시대에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게 어 상향 평준화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예전부터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영상은 뭐 니콘이 풀프레임 그래서 승자가 됐고다 뭐 이런 영상이어가지고 아 지금 약간 그 비웃음의 <laughs>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안 끝났어요. 아무튼. 니콘도 이제 Z9 G9, G9 Z9 G9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는 한번 보시고 일단은 그 지금은 이제 캐논이 살짝 먼저 출시를 했는데 이면조사 야 적층 센서 아 소녀에서 알파 나인 나고 도대체 몇년 만에 나오는 거야 어쨌든 늦었지만 늦었지만 이제서도 나온 거를 아주 축하 축하합니다 더 빨라진 리드아 속도 저게 필연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블랙아웃 프리 이거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움직이면은 음, 최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R5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블랙아웃 프리가 아닌데, 캐논에서는 한 번도 블랙아웃 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R5를. 그냥 이제 일부 유저분들이 그 사용기로, 블랙아웃 풀이 느낌이 난다, 블랙아웃 풀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캐논은 공식적으로 블랙아웃 풀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블랙아웃 풀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블랙아웃 풀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약30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절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R5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20 프레임으로 강조되면서. 블랙아웃 프리 느낌을 나게 하려고 그 눈에 보이는 프레임, 그러니까 모니터 표시되는 것도 20프레임으로 다운 시켜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블랙아웃 프리가 맞고, 30연사 가능한데, 저것도 이제 연사 속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주사율도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자셔터. 제가 요즘 골프를 치는데, 요거좀 재밌어요. 그 골프 그 보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잘 모르니까 이거를 진짜로 채가 이렇게 휜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채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샤프터가 조금 휘긴 하겠죠. 조금 휘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역방향으로 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거를잘 모르시더라는 게 골프 치면서 느끼고 있는 점인데 아무튼 잡설이고 어 이것도 적층형 센서 쓰니까. 전자 셔터를 쓰면서 드디어, 젤로 어, 현상이 상당히 왜곡된, 물론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은, 골프 이 샤프트가 휘어지지 않는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의 움직임, 뭐, 달려가는 동식물, 뭐, 달려가는 애기, 성인 남자, 이런 거, 문제없이 그 젤로 현상 없이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음, 그래요. 이거 고 요거는, 어, 모르겠어. 요거는 내가 써봐야지, 제 제가 써봐야지 알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어 음, 시스템 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어, 저휘도 AF 검출 잘될 거다. 이것도 플래그십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저렇게 플래그십처럼 생겨놓고 플래그십이 아니라고 하는 건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플래그십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플래그십 바디처럼 생겼으니까 그 저조도 AF도 상당히 그렇게 잘될 거라고. 하게 됩니다 뭐 h d 기능은 제가 뭐안 쓰니까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어 손돌방은 일단 마운트 규형도 크고 캐논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좋았거든요 r5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요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초 정도는 뭐 핸드헬드로 촬영이 가능했어요 r5 사용할 때는 그 af 성능인데 일단은 음 네모가 살짝 느린 것 같은 완벽하게 100%막 찰싹 붙어서 따라다니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좋아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연산이 얼마라고 했더라 여기 공식적인 스펙에서는 이거기서는 안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안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제가 듣기로 이거 30 프레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 잘 모르겠어 안 보여주는 것같네 아무튼 그 연산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산이 상당히 매끄러울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뭐그 정도는 당연하겠죠. 안 되면은 아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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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요거 들어가는 거 상당히 좋아요. 뭐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배터리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훨씬 좋고 그리고 야 세로그립형 이 일체형 이 바디에서 회전형 LCD 그러니까 수위브 액정 역시 캐논이다. 역시 캐논이다. 다른 회사는 이제서야 뭐 조금 뭐너풀 프레임에 넣어주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당당하게 이 새로 그립형 바디에다가 빡 하고 집어넣는 거 보세요. 역시 어? 이 집안 캐논 훌륭합니다. 이건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취향을 타는 거긴 한데 저는 수입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멀티펑션슈 요거 있고. 어, 애기가 울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진행할게요. UK 로우 동영상 60프레임 된다. 음, 2400만 화소니까 센서 면적 전체를 다 써가지고 60프레임까지 녹화가 된다는 거겠죠? 애기가 계속 우네. 제가 왜 지금 녹화를 할수 없는 상황인지 알겠죠? 아무튼, 아, 어, UK 로우 동영상인데, 근데 이제 세로그립형 바디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잘 쓰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쓰였을 때, 그 뭐, 짐벌이라든지 기동성이 많이 좀 하락하는 측면이 세로그립형 바디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쓰는데 대체로 이제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뭐 짐벌이 가벼운 거를 선호하시고 이런 모로 있기 때문에, 음, 6K 동영상 기능 있는 건 좋은데 어 실제 뭐 이렇게 많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수, 사람의 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이거 4K 60프레임에서 6K 오버 샘플링 되는 거 당연하고 120p 에서는 오버 샘플링 안 되니까 상당한 그 해당력 저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대를 해야 보이겠지만. 그 네트워크 부분은 제가 뭐 딱히 뭐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대박이야, 이거 대박.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오, 컴퓨터로만 바로 저렇게 유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파일 전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사실은 컴퓨터로 할 때는 SD 카드 빼내 가지고 리더기로 하는 게더 빠르고요 다만 핸드폰으로 하는 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에어드랍으로 던지면 되지만 던지는 과정도 사실 번잡스럽고 에어드랍도 번잡스러운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바로 USB-C를 이용해 가지고 전송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아이폰 되는 것 같네요. 아, 훌륭합니다. 예, 이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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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런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파이 기반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캐논에서도 칼을 뽑았다. 아따 폼 좋으시네. 아, 저, 저렇게 깔끔하게, 피니시가안 끝나가지고, 암튼, 캐논에서 드디어, 먼저 칼을 뽑았다! 아, 드디어, 그, 소니 알파9급 바디가 나왔고, 또, 새로 그립, 일체로 나왔으니까, 기존에 이 플래그십 형태의 바디가 이게, 그냥 새로 그빌이 없는 형태로 나온 게좀 싫었던 분들한테는 어필하는 느낌이 있을 거고, 또, 캐논하고 이제 소니는 확실히 렌즈군이 좀 다르니까, 뭐 서드 파티가 있고 고 뭐, 이런 좀 뭐, 유블리가 갈리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렌즈군을 평하기에는 조금, 음, 말을 조심, 말 조심해야겠다. <laughs> 렌즈군 평하는 건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암튼,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것도 분명히 캐논 유저분들한테 진짜 어필하는, 드디어 이제 어깨를 피고, 알파9이나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사에서는 조금 넘볼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게 있었는데, 몇년 만에 이제서 넘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한 줄평을 하자면은, 첫 번째, 이제, 니콘의 Z9도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어 제가 보기에 이 바디는, 음, 만약에, 소니 알파원이라든지 알파9이 없었으면은, 지금 발표되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을 정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파1이나 알파9이 만약에 세상에 없었다면은 이 기기가 정말 대단한 기기라고 칭찬을 받았을 만큼 엄청난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바디고, 어 좋은 바디인데 문제는 만약에 소니의 알파1이나 9이 없었다면은 이게 나왔을까? 하는 정도. 어, 그거부터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칼은 뽑았으니까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잘 팔릴지. 그리고 이런 우수한 성능이 나중에 시간이면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일반적인 사용자들 사용하는, 어, 뭐, 보급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일반용 그 카메라, 한 300만원대 카메라로 이러한 성능이 내려오는 날을 학수고대 해봅니다. 어, 디지털 시대니까 나중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이상으로 아기가 너무 울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